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철입니다. 자, 2019년 8월 18일 일요경마. 자, 유튜브 조철 스타일 일요경마 예상에 들어갑니다. 자, 이제 금요경마, 토요경마가 다 끝났습니다. 자, 이제 일요경마 남았는데요. 아, 어제 금요경마에서는 상한가도 한 두어 개 때려 먹고 짭짤하게 한 그라씩 때려 먹고 왔는데, 야, 오늘 토요 경마가 또 찌부둥했어요. 아, 이런 느낌이 진짜 경마라는 게, 매일 좀, 매주, 매일, 우리 팬 여러분들을 좀 이겨드렸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 뭐, 조철뿐만이 아니고, 전 예상가가 다 그런 바람일 건데요. 경마가 그렇게 녹록지 않죠. 자, 아무튼, 어제 금요 경마에 조철 스타일로, 멋지게 한 두 방 찍어 먹은 게 있어서, 자, 오늘 토요경마도 우리 조철 스타일 유튜브 팬 여러분들이 기대들을 좀 많이 해 주시고 들어오셨는데, 여러분들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습니다. 조금 아쉬운 경주도 좀 있었지만은 전체적으로 아무튼 좀 찌부둥했어요. 뭐 제주 3경주에 배당으로 하나 때리면서 스타트를 했는데요. 5번마 황해무적이 대가리로 팔렸는데 달러박스 대가리 아예 7번마 힘찬 세상 놓고 때리면서 초장에 35.9배 짭짤한 중배당으로 걸렸죠. 7번 2번 한라왕계 5번마 황해무적이 역시나 꺾어지면서 7번마 힘찬 세상 대가리로 2번마 한라왕계 35.9배 복승식 15.3배 한구라 때리고 왔는데요. 바로 다음 5경주가 제주 A급 승부였는데, 야, 이게 여기서 좀 삐딱선을 탔어요. 연병을 하고 대가리가 팔면 승일교가 팔렸죠. 제가 어제 유튜브 조철 스타일에서 8번마 승일교 대가리 맞냐, 노리는 달러박스 하나 있다 그랬는데 정확하게 갖다 꽂았습니다. 야, 배당판 아나짜리 5번마 청마대부를 대가리로 놓고도 그걸 못 맞춰 먹습니다. 또 배당이 터져가지고, 야, 5번 놓고 아무거나 다 왔다 싶었는데 이게 또 이상한 말이 하나 또 들어와가지고, 아무튼 조철 눈가리가 잘 공부 잘해가지고 5번 청마대부 놓고 달러박스 놓고 제대로 때렸는데 아쉬움이 좀 남았습니다. 그 다음 과천 4경주에 제가 5번 2번 이거 메인 승부였는데 아쉽게 받치기로 들어왔어요. 복승식 5.3배 쌍승식은 뭐 한 14배 나왔고 3복승이 좀 짭짤했습니다. 3번만 축복의 약속 이게 한방이었죠. 이게 5번 3번 메인 한방인데, 야, 요게 2-3착 들어오고 2번 슬리베리 대가리를 치면서 어쨌거나 저쨌거나 제가 어제 이것도 역시 불안한 인기마 대끼리 6번마 2여기에 블랙펀치가 대끼리로 팔리기 때문에 메인 승부 간다 그랬죠. 역시나 6번마 블랙펀치 현장에서 사정없이 꺾고 2번 5번 3번 복승식 5배 3복승 15배 메인승부 이게 주력 한방이 들어왔어요. 상한가가 꽂는 건데 축복의 약속이 아쉽게 3착을 들이대면서 2-3착으로 들어왔습니다. 아무튼 뭐 메인승부 대끼리 꺾고 복삼복 뭐 손해는 안 봤던 그런 배당이고요. 과천 6경주였죠. 6경주 쌍복식 대가리로 5번마 원더풀 마리아가 이빠이 팔렸죠. 5번마 원더풀 마리아. 자, 근데 놓고 때리는 대가리는 다른 놈이다. 바로 7번마 PK전사였죠. 쌍복 대가리 역상으로 놓고 5번 원더풀 마리아 9.6배 7번 5번 9.6배하고 아나짜리 3복승 또 한 마리 붙어 들어왔죠. 2번마 바람의 미소 이현정이 7번 5번 2번 9.6배 먹고 3복승이 15.5배 나왔습니다. 15.5배 8경주 단통승부 한번 가자고 예고를 드렸습니다. 두놈 땡땡 단통이다. 6번마 금마 에크미를 놓고 이 2번마 아마론에 뭐 3번 송환밥이 7번 승비군 다 팔렸죠. 8번 푸른질주까지 단통입니다. 단통 1번마
페더라이트. 자, 요거 단방이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A급 승부 한방 때리자. 6번, 1번. 3.8배짜리 단통으로 갖다 때렸는데, 야, 요게 3복승이 좀 같이 묻어 들어왔어야 되는데, 아쉽게 3복승, 뭐 2번 아마론에가 갖다 붙어오면서, 3복 3쌍 같이 못 붙여 먹었어요. 그냥 6번, 1번 단통. 3.8배짜리. 야, 그 다음에 9경주, 10경주, 11경주가요. 이거 진짜 대가리 쥐나네요. 90, 11 승부처가 전부 1, 3착, 2, 3착입니다. 야, 이 대가리 쥐나게 끝났는데, 아무튼, 오늘 토요 경마, 여러분들께 좀 90, 11. 야, 이게 세 개 중에 하나만 좀 갖다 꽂았어도 좀 나았을 텐데. 90, 11 후반부 세 개가 전부 1, 3착, 2, 3착이에요. 야, 좀 아쉬움이 남았는데. 자, 아무튼 뭐 오늘 토요 경마는 조철 스타일로 시원하게 한방 찍어드린 게 없어가지고 적중이 나와도 조철이 만족할 만한 한방 상한가 한방이 좀 때려 나와야 하루를 이기는 건데 토요 경마는 상한가 한방짜리가 없었습니다. 조철이 오늘 일요일 경마 정신 바짝 차리고 우리 조철 스타일 유튜브 조철 스타일 팬 여러분들께 한구라도 시원하게 해드려야죠. 열심히 준비해놨으니까. 자, 어제 오늘 그래갖고 일부러 제가 이 모자도 빨간 걸로 썼어요. 빨간 걸로. 우리 저 노름하러 가는 사람들, 우리 유튜브 팬 여러분들은 그런 거 혹시 그 미신이라서 안 믿으시나요? 노름하러 가는데 빨간 게 장땡이죠. 뭐 모자건 하다못해 팬티도 제가 빨간 거 입고 오늘 무조건 일요일날 항구를 하려고 빨간 모자에 빨간 팬티 입고 일요일날 절치부심 항구를 하려고 지금 이빨을 닥닥 갈고 있으니까 조철이 또 오늘 토요일날 실망하신 분들 가만히 있겠어요? 조철 스타일로 또 일요일날 멋지게 항구를 해야죠. 자, 아무튼 뭐 우리 조철 스타일 유튜브 팬 여러분들이 구독도 많이들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는데 아무튼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조철이 조금 더 힘받게 아직도 구독 안 눌러주신 분들 구독 좋아요 알람까지 좀 챙겨가지고 꼭 눌러주시고 오늘 자 일요 경마 이거 조철이 좀 바람 좀 잡을게요. 바람 이거 뭐 조철이 이게 겁나요 겁나. 이 자식아 맨날 주둥이로 바람 잡는 거 아니냐 이러실까봐 겁나는데 그래도 뭐 조철이가 괜히 조철입니까? 자신 있는 건 자신 있게 때려드리고 뭐 또 못 해갖고 욕먹는 건 욕먹는 거고 그냥 뭐 1, 3착, 2, 3착 어차피 그것도 실력입니다. 조철의 실력이 한타 부족해가지고 1, 3착, 2, 3착인데 그래도 뭐 딱 턱 밑에까지 와갖고 죽는 거 어쩌겠습니까? 조철이 그만큼 부족한 거 자 일요 경마에 조금 더 신경 좀 써가지고 오늘 일요 경마 싹쓸이 한번 쓸어 담겠습니다. 오늘 일요 경마 부상 꺼도 괜찮고요. 과천 꺼도 괜찮으니까 뭐 큰 배당 999 노리는 경주는 없습니다만은 따박따박 자 오늘 멋지게 한번 찍어 먹을 테니까 자 기대들 많이 해주시고 아무튼 일요일 예상 여러분들 승부처 들어가기 앞서서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는데요. 아무튼 우리 유튜브 조철 스타일 팬 여러분들 그 다음에 진검다리 팬 여러분들 다음 카페 조철 레이스 팬 여러분들 요새 많은 분들이 조철의 현장 음성 그 다음에 문자 많이 신청들 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고 여러분들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열심히 또 좋은 예상 해드려야죠. 자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데요 특히 내일 일요 경마는 오전 10시 45분이 1경주입니다 자 오늘 토요 경마가 그리 썩 마음에 들지 않았는데도 아까 그 토요 경마 끝나고 나서 바로 뭐 많은 분들이 또 문자 신청을 바로 해줬습니다.
뭐 감사드리고, 자 이력 역마 어차피 조철과 함께 하실 분들은 자 요거 방송 끝나면 아니면 뭐 지금 방송 중이라도 입금해 놓으시고, 내일 10시 45분이기 때문에 아침에 좀 바쁩니다. 오전에 좀 협조 좀 해 주세요. 현금으로 입금하시는 분들은 마감 전에 좀 최소한 한두 시간 전에 아니면 요거 유튜브 방송 요거 끝나자마자 좀 해놓고 주무시면 내일 편하게 나가시죠. 현금 계좌 입금하시는 분들 조금 일찍 입금하시고 꼭 입금자 성함 조철 핸드폰에 좀 남겨주시고요. 다시 한번 조철 스타일 유튜브 구독 아직 안 하신 분들 구독 좀 꼭 눌러주시고 좋아요 알람까지 자 다시 한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자 사설이 좀 길어졌는데 오늘 1여경만 승부처 2경주 3경주 연타로 때리고 들어갑니다. 어제 3-4경주 두 개를 예고를 드리고 4경주를 잡고 3경주는 실패가 했었는데 자 오늘 2경주 3경주 연타로 이건 한방 한방 완짱에다가 당통입니다. 2경주 3경주 짭짤하게 찍어 먹은 거 가지고 자 중반부부터 5경주 9경주 10경주 5경주 9경주 10경주 메인 상한가 3방 연장으로 갖다 꼽겠습니다. 2-3-5-9-10 2-3-5-9-10 자 그 다음에 부산 3경주와 6경주고요 자 오늘 대상경주가 원래 조철의 메인 승부인데 이 KNM배 자 요번 거는 별로 메리트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대상경주 뭐 조철의 주특기 아니에요. KNM배 9번마 실버울프는 대가리가 나와 있고 후착도 두세 구멍으로 딱 압축이 되기 때문에 예, 요 뭐 9경주는 굳이 승부처로 안 잡아도 여러분들께 적중을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KNM배 요거는 승부처로는 안 잡았지만 자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자 부산 3경주와 6경주인데요 자 3경주와 6경주 짭짤한 중배당으로 달러박스 놓고 때리는 경주들입니다. 그 중에 6경주 메인으로 한번 들어갑니다. 자 2-3-5-9-10 부산 3경주 6경주고요 메인이 5경주 9경주 10경주 부산 6경주 자 이렇게 메인으로 들어간다 말씀을 드리면서 자 오늘 1호 경마 전체적으로 편성은요 중배당 고배당 저배당 다 골고루 섞여 있습니다. 거기에 부산 주로가 요새 안쪽 주로가 좀 또다시 무거워졌어요. 깝깝해졌어요. 우리 팬 여러분들 유튜브 팬 여러분들께 부산 경마 하실 때 조철의 뭐 예상을 받건 안 받으시건 이 유튜브 조철의 증검다리 보시는 분들께 그런 거 참고사항으로 좀 말씀을 드립니다. 부산이 안쪽 주로가 좀 무겁다. 내일 만약에 부산 쪽에 비가 좀 내려주고 그러면 그래도 좀 낫겠는데 건조 주로나 양호 주로가 되면 부산 안쪽 주로가 좀 무거우니까 자 그거는 좀 참고를 하고 계십시오. 자 먼저 오늘 첫 번째 승부처 자 과천 2경주부터 들어갑니다. 국산 육군 1000m 단거리 별정 A형 연령 오픈으로 들어가는 국산 육군 1000m 첫 번째 승부처 자 2경주입니다. 예측권 열장 초고 한방인데 요번 경주 8번마 화이트 코벳이죠. 직전 경주 박태정 기수가 갔다 앞선 그냥 갔다 비비면서 아쉽게 3착이었습니다. 직전 경주 공백 이후에도 나왔고 요번 경주 약한 상대 만났고 뭐 이러면 생기기도 잘 생겼습니다. 8번마 화이트 코벳 10조 정호이기네 박태정이가 탔는데 자 요번 경주 제가 승부처 뒤에 보시면 역상승시까지 한번 노린다 그랬습니다. 제가 볼 때는 8번마 화이트 코벳이 코멧이 현장에서 뭐 조건 없이 인기 1위 갈 것 같은데 조철이 노리는 역상승시까지 노리는 달러박스 대가리 자 물론 한방 완짱은 8번마 화이트 코멧에 한방 때려야죠. 그런데 역상승식도 뒤집어서 한번 보고 8번마 화이트 코멧 부러지면 딱 한 놈 받치는 놈 하나 있는데 그 놈이 들어오면은 중배당입니다. 그래서 8번마 화이트 코멧을 이기러 갈 놈 달러박스 대가리 한 놈 놓고
완장으로 역상승시까지 한방 갖다 지져먹는다. 자, 이렇게 예고를 드리면서. 자, 과천 이경주 오늘 첫 번째 승부. 자, 8번만 화이트 코멧 뒤로 돌리고 들어가는, 일단 한방은 8번만 화이트 코멧인데 역장승식이 오고 재밌습니다. 조철이 노리는 요놈이 전개도 좀 유리해졌고 직전경기에 방구 낀 거 딱 한 놈이 있는데, 자, 박태종 기수의 8번만 화이트 코멧이 대가리 팔리기 때문에 충분히 역상승식 뒤집어서 한방 때려볼 만하다. 쌍복 단통으로 한방 때려놓고 삼복승 한군형이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승부처 시원하게 역상승식까지 노리면서 한방 찍어 먹을 테니까요. 첫 승부처 현장 예상 참고도 해주시고. 자, 바로 다음 연타로 3경주입니다. 국산 육군 1000m 별정 A형이고요. 자, 2경주 먹은 것 같고요. 3경주 또 한번 당통 두놈 땡땡입니다. 제가 어제 토요 경마도 8경주에 두놈 땡땡 당통 A급 승부 예고 드렸는데 깔끔하게 한방 들어왔죠. 3.8배짜리. 자, 이런 거는 저배당이라도 한구라 찍어 먹는 겁니다. 자, 이번 경주가 두놈 땡땡 단통인데, 자, 5번마 PK 힐이죠. 조재로 기수가 데뷔 전에 좋은 모습 보였는데, 자, 이번에 마방 이적했죠. 김동철이네로 마방 이적했습니다. 이마필이. 그러면서, 자, 문세영이 딱 앉혀놨는데, 문세영이 또 한구라 한 것 같은데, 자, 요거 5번마 PK 힐에 붙여서 요거, 요것도 두놈 땡땡. 온리 단통인데, 이거 종칠 때까지 한 방인데요. 자, 1번 비상금, 2번 라이언 여제, 7번 라온 포스트, 8번 다시 두 손. 자, 요거, 이경주도 역상승식이 좀 재밌는데, 자, 현장에서, 어차피 5번마 PK1이 대가리 팔리면서, 1번, 2번, 7번, 8번, 네 구멍이 뚫리는데, 조철이 노리는 한 놈이 딱 단통짜리 한 놈입니다. 요거는요, 현장에서. 이경주도 마찬가지죠. 박태종의 8번마 화이트 코멧을 축은 축인데, 쌍승식은 뒤집어서 노릴 놈 한 놈 노린다 그랬는데. 자, 요거 3경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조철이 눈깔에 딱, 야, 이거 기본 능력 세다. 자, 요렇게 보인 놈 한 놈이 있는데. 현장에서 역상승식으로 한방 때릴지 아니면 5번 PK1에 그냥 얌전하게 단통으로 때릴지, 이리 됐든 저리 됐든 어차피 단통으로 때린다 이겁니다. 5번 PK1 붙여갖고 한방 온리 단통, 이거저거 받칠 것도 없습니다. 1번, 2번, 7번, 8번, 자, 요 중에 한놈 조철이 노리는 여차 한번 쌍승식까지 노리고 때리고 들어갈. 자, 2경주에서 3경주 두놈 땡땡 단통승부, 2경주 3경주 멋지게 한구라 먹고 들어갈 테니까 큰 배당은 당연히 아니죠. 아니지만, 자, 조철의 주특기 조철 스타일로 한방 한방 깔끔하게 여러분들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2경주에 이어서 3경주 두놈 땡땡 현장 예상 꼭 참고들 해주시고. 자, 이제 메인 승부 가야죠. 5경주 9경주 10경주. 자, 요번 5경주가 이제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입니다. 네, 국산 5군의 1300 핸디캡이고요. 대가리 나와 있죠. 대가리 나와 있습니다. 빅토르 기수의 10번마 마이티러. 네, 이마필이 데뷔 초에 조금 잔부상이 있었는데, 이제 4전째 맞죠. 자, 서웅수 마방의 효자 마필입니다. 빅투아르가 두 번 타고 직전에 멀로 기수가 한 번 탔는데, 자, 이번에 다시 한번 빅투아르가 올라갔습니다. 직전 경주에 뭐 승문전임에도 불구하고 곧바로 들이댔는데, 야, 뭐 멀로 기수하고 빅투아르 기수하고 잘 타죠. 잘 탑니다. 우리나라 기수들 좀 정신 좀 차려야 됩니다. 10번만 마이티러. 뭐 외곽 게이트긴 합니다만은 안쪽에 발빠른 말이 없어요. 10번만 마이티럭이 갈고 그냥 앞선 전개 갖다 지지고 나가는 겁니다. 자, 문제는 후착인데요. 자, 이게요,
이하나 기수가 기승을 한 9번마 미스평촌. 이거 하나만 똥말 X표 쳐놓으십시오. 9번마 미스평촌만 꺾어놓고 나머지 1, 2, 3, 4, 5, 6, 7, 8 다 팔릴 겁니다. 다. 다 팔릴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이거 먹을 콩이 다 있는 그런 경주인데, 자 10번마 마이티럭을 넣고 결론은, 자 이 사전 인기도를 보고 이런 놈들이 왜 팔리나 왜 팔리나 하는 놈들이 한 서너 마리가 됩니다. 싹 깔끔하게 정리해 놓고 딱 두세 방 두세 방이면 이거 무조건 적중인데, 주력으로 한 방 꽂아야 상한가죠. 때리고 받치기로 딱 정리할 건데, 자 1번 스페이드 메시부터 8번 세라여제까지, 자 조철이 다 한두 번씩 때려 드렸던 그런 마필들이 지금 다 나와가지고 조철이 눈깔에 지금 딱 걸렸습니다. 어차피 주력 한 방짜리는 자 짤한 배당 나오는 놈 한 놈 통통한 배당으로 한 방 시원하게 완장으로 상한가 한 번 갖다 때려 먹고 배당짜리 한 두 마리만 받치면 될 것 같은데요. 자 오경조는 첫 번째 메인 승부 예측권 20장 최대 승부처입니다. 10번마 마이티 럭을 놓고 자 불안한 인기 마필들 싹 꺾고 예측권 20장 상한간방 시원하게 지져먹으러 갈 테니까, 자 5경주 2경주 3경주 먹은 거 5경주 멋지게 메인 한방 상한가 때릴 테니까요. 자 5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해주시고요. 자 다음 두 번째 메인 승부 후반부 9경주입니다. 혼합 4군의 1200 자 자키 메모리얼 경주인데요. 자 뭐 이 해마다 돌아오는 자키 메모리얼 경주, 우리 이 경마를 또 한 지 얼마 안 되시는 분들은 자키 메모리얼이 뭔가 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뭐 말 그대로 자키 기억하자는 경주인데, 우리 예전에 고 임대규 기수 경마장에서 경주하다가 사망했던 사고가 있었죠. 뭐 임대규 기수 말고도 경마장에서 사고를 좀 당해갖고 떠난 그런 기수들 추모하는 그런 경주입니다. 자키 메모리얼. 자 뭐 어쨌거나 그런 거는 우리 마음적으로 생각하고 우리는 돈 따야죠. 자 혼합 4군의 1200 구경주입니다. 두 번째 메인. 자 요것도 오늘 예측권 20장 1000만원짜리 한방 때려 먹어야 되겠습니다. 자 요거 구경주는요 3번마 화이팅 랭프 안토니오, 6번마 프라이빗맨 이현종. 야 이 6번마 프라이빗맨은 국산마고 승군전을 이제 혼합 4군으로 뛰어들어왔고, 자 2형 13조 2형 내에서 3번마 화이팅 랭퍼가 직전엔 공백 이후에 나와갖고 임기현이가 걸음만 딱 재봤고, 자 이번에 안토니오 기수로 안장을 바꿔놨습니다. 자 3번 6번 6번 3번 두 놈들이 대끼리 갈 것 같은데, 요번 메인 승부의 포인트는요 둘 중에 한 놈 조철이 좀 덜덜하게 본다 이겁니다. 둘 중에 한 놈이 불안한 인기 1위입니다. 3번 화이팅 랭퍼나 6번 프라이빗맨이나. 자 그런데 요번 구경주는요 그것보다도 배당판이 지금 붕 떠 있어요. 3번 6번의 대끼리 배당도 아마 제 생각에 한 6배 7배 이상 나올 것 같습니다. 그만큼 배당판이 지금 혼전세를 보이고 있는데, 자 요번 경주 둘 중에 한 놈은 대가리고 둘 중에 한 놈은 덜덜하게 본다 그랬죠. 자 그놈의 달러박스에 붙여가지고 기승기술 제대로 딱 바꿔놨고, 직전에 좀 서둘렀던 놈 한 놈이 있는데 약한 상대 만났습니다. 기승기수도 제대로 앉혀놓고 예전 능력 같으면 이게 쌍승시까지 때리고 와도 아무 이상할 것 없는, 자 그런 아나짜리 한 놈이 숨어있는 그런 경주이기 때문에, 자 이번 구경주 자키 메모리얼 경주 3번 6번 대끼리 막권에다 승부보는 그런 경주가 아니다. 자 3번 6번 깨러갈 놈 한 놈 노리는 놈 있고, 자 3번 6번 중에 덜덜하게 본다 한 놈은, 자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백판
백판짜리 이상한 놈 아나짜리 이런 거 삼복신 걸리면 또 999 나올 것 같은데 느자고 없는 놈 또 한 놈 붙여드릴 놈이 있고 자 거기에 불안한 인기마 뭐 구경주에도 우리 유튜브 팬 여러분들께 또 팁을 하나 드리면 아마 박태룡 기수의 4번마 요리조리가 상당히 인기마필로 팔릴 겁니다. 4번마 요리조리 감량 0.5 더럽고 직전 6월 15일 날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승부를 했기 때문에 승부는 아니지만 좋은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4번마 요리조리가 상당히 많이 팔릴 것 같은데 자 우리 조철 스타일 팬 여러분들께 팁 4번마 요리조리 조철의 마권에 없습니다. 뭐 현장에서 이상한 소리 들리지 않는 한 자 4번마 요리조리 불안한 인기마 필로 말씀을 드리면서 자 4번마 요리조리는 제껴놓는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달러박스 한 놈에 아나짜리 한 놈 붙여가지고 시원하게 완짱으로 지져 먹습니다. 아, 요거 걸리면 딱 1,000만원짜리 한방 상한가 걸리는데요. 자 과천 구경주 자키 메모리얼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상한가 현장 예상 꼭 참고해 주시고 멋진 예상으로 한방 날려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이제 후반부 10경주 오늘 세 번째 결정타죠. 마무리 잘해야죠. 세 번째 메인 승부 국산 3군의 1300 별정 B형 자 10경주입니다. 자 요거 대가리 놓고 후착 찍어먹기 한번 갑시다. 자 대가리가 한놈 10경주 자 3번마 비욘드 오버가 자 이게 지금 10경주를 제가 메인 승부도 잡은 이유가요 3번마 비욘드 오버 빅토르 기수가 탔는데 대가리가 인기 1위가 팔리긴 팔리는데 불안불안하게 팔립니다. 자 그러면 배당판이 높게 형성이 되죠. 자 그래서 먹을 콩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번에 상대를 워낙 덜덜한 놈들을 만나가지고 직전에 아쉬운 3착이죠 김정호 마방 뭐 이제 빅토르 기수 지금 계속해서 이놈하고 네 번째 호흡을 마치고 있는데 뭐 2착 2착 3착인데 자 요번에 실수 없을 겁니다. 17조 김정호 마방 자 이게 마주님이 조철이 아는 후배 아버님인데 김선호 마주님인데요 이분은 뭐 빼고 이런 거 없습니다. 예전에 여러분들 우리 올드 경마 팬 여러분들은 아시나요? 그 가야산성이란 마필이 있었죠. 가야산성 대통령배 우승했던 놈. 자, 그 마필 소유하고 계셨던 마주님입니다. 김선호 마주님. 그 마주님 아들이 조철의 절친한 또 후배인데 자 그렇다고 조철이 이거 뭐 야 가니 안 가니 이런 거 조철은 그런 거 없습니다. 하지만 상태는 물어보죠. 상태는 어떻고 거기다가 제가 이제 그 이건 후일담인데 17조 마방 야 이건 아버님한테 말씀드려가지고 17조 마방 이게 비욘드 오버가요 처음에 방춘식이 태우고 막 이랬어요. 구조에 있을 때 옮겨왔죠. 구조에 있다가 옮겨온 그런 마필인데 야 또 하필이면 17조냐 말이지 기승기수도 덜덜한데 그랬더니 최근 들어서 빅토르를 다 갈아태웠습니다. 마주님이 또 아드님 얘기를 또 들으셨는지도 모르고 아무튼 비욘드 오버 자 요놈은 요번 경주 대가리 왔다 비욘드 오버 자 요놈을 놓고 후착 한구라 찍어 먹는 그런 경주인데 자 이선호 마주님하고 17쪽 김정호 조교사하고 이선호 마주님 후배래요 또 김정호 조교사가 연세도 지긋하게 드신 분인데 장난하는 거 없습니다. 그거 말씀드리려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3번마 비욘드 오버 죽을 때 죽더라도 일단 대가리 이빠이다. 자 3번마 비욘드 오버를 놓고 벤사인데 10배짜리 한방 노립니다. 10배짜리 한방 노리는데 자 이번 경주도 후차권이 달달하게 이놈 저놈 막 지저분하게 날 팔려요. 뭐 어떤 놈이 대끼리 갈지도 모르겠고 뭐 1번부터 12번 파티파우까지 다 팔립니다. 요거 또 제대로 한 거라 제가 볼 때 사전 인기도 보니까요 조철이 한 방으로 노리는 놈이 한 10배 정도 나오게 생겼어요. 10배 요런 거 야물게 한 방 찍어 먹어야죠. 3번 비욘드 오버 놓고 자 10배짜리 한 방
예측권 20장 상한가 멋지게 한번 갈 테니까. 자, 식경주 역시도 세 번째 메인 승부 현장 예상 벤스한테 찍어 먹기 시원한 한 방으로 찾아뵐 테니까요. 자, 식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를 해주시고. 자, 이제 부산 경마가 3경주하고 6경주입니다. 오늘 부산 경마 요거 재밌는데요. 배당으로 좀 먹자고요. 부산 3경주, 6경주. 자, 먼저 부산 3경주입니다. 국산 5군 1600 별정 B형 경주고요. 자, 이번 경주 달러박스 승부인데. 자, 1억 3천만 원짜리 8번만 넘버원 스타. 계속 팔리죠, 계속. 용근이가 5월 19일, 효식이가 4월 26일. 자, 두 번 입장에 성공을 하고는 5군 올라와서 딜딜딜딜 되고 있습니다. 계속 팔리죠. 요하니스 기수. 자, 기수도 마음에 안 드는 기수지만 이게 발주가 안 좋잖아요. 발주가. 항상 늦어요. 발동이 늦게 걸린다는 얘기죠. 뭐, 1억 3천짜리 아낄 이유 있겠습니까? 거기에 19점 아필이고. 하지만, 이빠이 갖다 조져도 또 한 번 늦게 올라올 수가 있겠다. 자, 그래서 승부가 들어갑니다. 자, 이번 경주 조철이 주중에 또 올려드렸던 7번마 삼성도끼 조철의 관심마. 이마필 역시도 발주가 늦습니다. 예, 프랑스와 기수가 탔고 직전에. 하지만 요번에 삼성도끼의 차상현이, 예, 상현이가 이제 오랜만에 주로에 나왔는데 승부 의지는 또 만땅일 거고. 자, 나머지 마필 중에 1번마 파티 위너, 뭐 2번마 토네이도 킹, 4번 우라노스 제이, 5번마 체인지백 다 가능합니다. 이거 다 어떤 놈이 대가리고 어떤 놈이 다 때릴 거냐 이거죠. 중요한 거는 대가리 팔리는 8번마 넘버원 스타는 뒤로 돌려놓고, 조철의 관심마 7번마 삼성도끼는 어차피 배팅의 중심에 있다. 자, 요놈을 대가리로 놓든 주력 한방이든 붙여갖고 또 한 방 때릴 놈이 있기 때문에. 자, 부산 3경주 달러박스 승부인데요. 8번마 넘버원 스타 인기 1위 대가리 팔리지만 너무 믿지 말자. 자,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자, 부산 3경주 달러박스 승부 시원하게 한 방 때릴 테니까. 자, 이것도 현장 예상 참고들 해주시고. 자, 이제 부산 메인이에요. 메인. 자, 부산 메인 부산 6경주에서 상한가 한 방 찍어 먹고 한 20배짜리 하나 먹고 휘파람 불자고요. 제대로 걸렸습니다. 부산 6경주. 자, 제가 뒤에서 올려놓은 거대로 최대 승부 20배짜리 완짱 한구라 합시다. 예, 여러분들께 올려드렸는데, 자, 말 그대로 20배짜리 한구라 찍어 먹습니다. 자,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자, 1등급의 1200 단거리인데요. 자, 3번마 신라의 전설이죠. 3번마 신라의 전설. 자, 최근 좋은 모습 띄고 있고, 거기에 또 3.5kg 감량까지 달았고, 거기에 2번마 모닝대로가 최시대. 야, 요새 뭐 최시대 진상이죠. 배당 나올 땐 때리고 들어오고 어쩌다 한번. 팔리는 족족 다 자빠지고 있는데, 과연 요거 2번마 모닝대로는 어쩔 것이냐. 결론만 말씀을 드리면, 우리 유튜브 조철 스타일 팬 여러분들께. 3번, 2번, 2번, 3번 대끼리 맞고는 단돈 10원도 없다. 단돈 10원도 없다. 얘네 둘이 대끼리 갈 것 같은데, 2번, 3번, 3번, 2번 대끼리 맞고는 없다. 여차하면 두 놈이 다 부러질 수도 있다. 자,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 마필 중에 예전 능력이면 쌍승식까지 대가리 깔 놈이고, 또 한 마리 숨어있는 아나짜리 한 방에 붙여갖고 최소한 20배는 나오게 생겼어요. 무조건 한구라 해야죠. 자, 20배면 예측권 5장만 사도 그냥 상한가 한구라 때리는 거죠. 걸치기라도 2번 3번 다 부러져갖고 나면 50배 999까지도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인기 1위 3번 신라, 2번 모닝, 2번 3번, 3번 2번 두 놈 다 불안한 인기 마필로 본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자, 나머지 마필 중에 조철의 달러박스 대가리 있고 거기다 붙여먹을 20배짜리 아나짜리 한방 있고 걸리면 상한가죠. 자, 부산 6경주 최대 승부처 20배짜리 한구라. 자, 상한가 한방 갈 테니까 현장 예상 꼭 참고해 주시고. 벤스한테 부산 6경주에서 옵니다. 부산 6경주 배당 승부 메인 승부. 자, 조철 스타일로 멋지게 한방 때릴 테니까. 부산 6경주
현장 예산 꼭 참고들 해주시고. 자, 이렇게 해서 8월 18일 1회 경마 유튜브 조철 스타일 경마 예상, 1회 경마 예상 모두 마쳤는데요. 자, 오늘 토요 경마 조금 아쉬웠던 분들, 조철이 그 빨간 모자 다시 쓰고 팬티 빨간 팬티 입고 칼 갈고 있다 그랬습니다. 뭐 토요 경마, 금요 경마 먹었든지 먹었던 것도 있고 토요 경마 좀 끼부든 것도 있고 항상 지난 거는 빨리빨리 잊어야 된다 그랬죠, 조철이. 일요 경마 조철 스타일로 진짜 멋지게 한번 시원시원하게 갖다 때려 드릴 테니까. 자, 8월 18일 일요 경마 우리 유튜브 조철 스타일 팬 여러분들께 만큼 멋진 한구라 꼭 갖다 드리고 기분 좋게 마무리 하겠습니다. 자, 요 방송 끝나시기 전에 다시 한번 부탁 말씀드리는데, 문자 신청하실 때 현금 문자 뭐 마감 전에 일경기 시작하기 전에 우르르 하지 마시고, 자, 요 방송 끝나면 바로 신청하셔도 되고, 조금 현금 계좌는 일경기 이전에 좀 먼저 일찍 좀 신청하시기 부탁드리고, 자, 조철 스타일 유튜브 구독 좋아요 다시 한번 부탁 말씀드리면서, 자, 1회 경마 예상 마무리 하고요. 자, 내일 현장에서 멋진 마법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